안녕하세요, 이까까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명품백인 마르니 트렁크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르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르니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이고요. 마르니 컬렉션을 보면 선명한 컬러감과 강렬한 그래픽이 인상적인 브랜드입니다. 이제 마르니만의 컬러와 패턴들을 사용해서 아이덴티티가 더욱 확고한 브랜드이죠. 제가 마르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색감과 패턴감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면 마르니는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리즘하고 빈티지한 아이템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마르니 트렁크백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전문가 모두는 업! 전문가인 척 하려니까 굉장히 말투가 어색해지고 힘드네요. 제가 저번 하울 영상을 봤는데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있어서 오늘은 좀 꾸며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패션 유튜버 같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마르니 트렁크백인데요. 우선 이 마르니 트렁크백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명품백을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들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월급쟁이였고 지금은 심지어 백수라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명품백을 살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동 구매가 아닌지 생각해본다. 이게 몇백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뭐 백을 하고 나왔어. 그래서 너무 예쁜 거지. 그걸 충동적으로 사버렸어. 그러면은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금액이 큰 제품들은 충동 구매를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랑 잘 매치가 되는지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서 저는 포멀한 스타일의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스포티한 가방을 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룩에 매치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평소에 내가 즐겨 입는 룩, 즐겨 입는 스타일 그런 것들과 잘 어울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괜찮은지 생각을 해본다. 물론 명품백이기 때문에 세일은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직구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직구 사이트에서는 세일을 많이 해요. 시즌 오프는 물론이고 뭐 곧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 뭐 수시로 플래시 세일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세일 프로모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구 사이트를 잘 알아두시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물을 본다. 이걸 직접 봐야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매보기도 하고 디테일 같은 것들을 확실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직접 봐야 이거를 내가 살지 말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행에 타지 않는 제품인지 생각해본다. 몇백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1, 2년 매고 유행 때문에 못 매게 된다면은 굉장히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하지 않는 아이템인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내 딸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까지 고민을 해요. 이 다섯 가지 고민 사항들을 저는 진짜 100번씩 고민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가방 사는데도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명품백을 살 때 굉장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랙 사피아노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사피아노는 이 가죽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들어간 게 보이시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이런 백이나 지갑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된답니다. 저는 사이즈를 미듐으로 샀고요. 이게 원래 스몰, 미듐, 라지가 있는데 미듐이 가장 들고 다니기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트렁크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뭐 단색으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 블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피아노나 아니면 일반 무광 그다음에 이제 크로커다일 등등 가죽 스타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가방의 재질과 컬러마다 느낌이 또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블랙 사피아노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떤 코디에든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품백은 일단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려면 한 27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저는 포지엘이라는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147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직구 사이트가 세일만 잘 노리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백 같은 경우에는 마르니의 시그니처 백이죠.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오래 잘 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일단 여기 앞부분은 이제 버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또로롱 이렇게 열립니다. 마르니 트렁크백은 이렇게 아코디언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여기 아코디언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피가 큰 소지품은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퍼 수납도 가능하고요. 여기 이 지퍼 탭에는 마르니라고 은광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마르니라고 은광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마르니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뒤에를 보시면 끝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도 금장으로 다 통일을 해놔가지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마르니 트렁크백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 스트랩. 요 스트랩은 똑딱이로 되어 있고요. 이 스트랩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구 사이트에서 아까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이스가 안 되는 게 단점이긴 해요. 특히 이 똑딱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렇게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 하니까 고장이 조금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 스트릿 패션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모델 언니가 흰 티셔츠에 데님 하나 입고 이 마르니 백을 딱 들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마르니 백에 딱 꽂혀가지고 아 이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마르니 트렁크백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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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약간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한 매력도 있고 약간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스타일이든 다 잘 어울려요. 컬러도 정말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좋아하는 색이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명품백은 확실히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자마자 엄청 많이 들고 다녔고 이 마르니백은 굉장히 클래식해서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죽이 블랙 사피아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어떤 룩에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백입니다. 이게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기 좋은 백이에요. 봄에는 패턴 있는 원피스랑 입으면 되고 여름에는 이제 흰 티셔츠에 데님 딱 캐주얼하게 매면 되고 가을에는 자켓이랑 트렌치코트, 라이더 자켓 이런 거랑 매치하면 되고 겨울에는 이제 무스탕 코트 이런 거에 딱 매주면 너무너무 예쁘죠. 저는 포지에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깜짝 세일을 해서 40% 오프된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이제 직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요. 이제 배송비가 무료인데도 있고 이제 반품비까지 무료인데도 있어요. 그리고 직구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쇼핑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직구를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직구를 또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포장도 굉장히 잘 되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주는 셀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이렇게 각이 있는 제품은 보관을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처음에 살 때 이런 종이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 종이를 이렇게 칸칸마다 다 넣어줍니다. 이 종이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다시 넣어서 보관할 때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더스트백에 항상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더스트백에 넣어야 이제 먼지도 안 타고 기스 같은 것도 안 나니까 항상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모양을 그대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들고 다녔을 때 모양이 안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스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전 스트랩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명품 백 마르니 트렁크 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소중한 우리 베이비.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